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1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갤럭시 S23 시리즈에 관한 내용, 며칠 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기존에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짧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S23 시리즈 같은 경우 전력 효율성, NPU, GPU 부분에서 크게 개선된 차세대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의 성능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IT 매체 화웨이 센트럴을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8 2세대 같은 경우 1, 2, 2, 3 옥타코어 아키텍처 구조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성능은 전작인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보다 22% 정도 향상이 될 것이며, CPU 부분에서는 5% 정도로 소폭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연도에 출시됐던 S22 시리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 같은 경우 작년 12월 1일에 발표했었지만, 이번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더 일찍, 그러니까 11월 14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일찍 발표함을 통해 IT 매체 샘 모바일스에선 기존에 언급되었던 대로 1월 중순 또는 말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으며, 정식 출시는 늦어도 2월 4일 이전에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 S23와 S23 플러스 같은 경우 기존 컨투어컷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고 S23 울트라와 동일한 물방울컷 디자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번 S23 시리즈의 공식 색상이 새롭게 DSCC CEO 로스형을 통해 언급되었는데, 로스형에 의하면 이번 S23 시리즈 같은 경우 베이지, 블랙, 그린, 그리고 라이트 핑크가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로스형은 어떠한 S23 모델이 이 네 가지 색상을 가질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신 이번 G폴드4에서 출시됐던 베이지 색상이 이번 S23 시리즈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트위터의 유저를 통해 기존의 ITU치가 온닉스로부터 제작됐던 헤드 도면 기반의 S23 렌더링에 베이지 색상을 입힌 사진이 공개되었으며, 베이지 색상은 대략 이런 식으로 G폴드4의 베이지 색상과 비슷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S23 울트라 같은 경우 상하단 영역 베젤이 모두 균일하게 바뀔 것이라는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 추가로 IT 울트라 아이스 유니버스가 확인해본 결과 여전히 S22 울트라처럼 하단 베젤이 상단 부분과 양옆 베젤보다 더 두껍고 베젤이 균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S23 울트라 같은 경우 베젤 부분에서 S22 울트라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 20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됨을 통해 후면 물방울컷 크기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